자, 부처님과 불법을 수호하기 위한 곰님의 발언이 총과 칼로 무장 을 했어요. 무장을 총과 칼로 무장을 해가지고 불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참 기특하지 않나요? 처음에는 호흡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아 보겠다고 했지만서도 이 수행이라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는 아, 내 근기로는 이 수행이 지금 생에는 힘들겠구나 생각을 거쳐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렇다면 불법을 오래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천왕후 임무를 내가 맡아야겠다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이렇게 현대식 사천왕입니다. 옛날 그 모습의 사천왕이 아니라 신식 현대 미래의 사천왕 이렇게 총과 칼을 들고